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연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본의 은행의 스탠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동참하는 가운데 일본도 완화해서 긴축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그 연말까지는 뭐 별다른 글로벌 증시의 이벤트가 이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본은행이 전격적으로 이제 그 긴축 규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10년물 금리 목표치는 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지만은 허용 범위가 기존에 이제 0.25%였는데 요거를 이제 0.5%로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결국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그런 이제 공산을 높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는 좀 예상이 됐었어요. 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좀 빠르게 급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여파로 인해서 일본은행이 지금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GDP 대비 122%인데 뭐 연준이라든가 뭐 ECB라든가 이런 그 주요 중앙은행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고요. 또 이제 각국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의 긴축으로 인해서 일본 국채 금리도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은행 내에서도 일본 경제의 어떤 회복 기대감이라든가 또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뭔가 이런 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존 뭐 연준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정책 결정보다도 오히려 일본은행의 그 이 결정에 대해서 좀 더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 공조가 아니고 긴축에 대해서 공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은행의 스탠스가 변화하면서 엔화의 점진적인 강세 전망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원화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시기가 좀 빨랐고요.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에서 경기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경기 침체가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별다른 뭐 시장의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그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을 좀 움직이는 이런 영향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경기 상황은 예상보다 양호한데 향후의 경기 전망은 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경기 선행지수죠.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선행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행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되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다. 이게 요거 좀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연준이 아무리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동행 지표가 지금 이런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이 어떤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좀 증폭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제 전망 기관이라든가 그 전망들을 보면은 이렇게 연준이 지금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은 내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선행 지표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이에 따라서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크고 연준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연준도 조금 액션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가
픽아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그 하락의 어떤 속도라든가 폭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일 거란 얘기죠. 그럼 네. 결국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연준의 입장과 시장의 입장이 좀 괴리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결국은 어떤 지표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결정에는 역시 이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과 시장의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연말을 앞두고 모멘텀과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 가장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거래대금이 확 줄었다는 거죠. 예.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한 6조 대 초반 그리고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 원에도 미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2020년 연말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 기관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뭐 배당 이제 연말 양도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매도 우위로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강 상태 속에서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때로는 낙폭이 이제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새로운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급적인 논리들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좀 예기치 않게 많이 빠질 때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역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강한 이런 실적주 중심의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종목의 접근에 있어서는 실적이 가장 우선적인 그 네. 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3일만 지나면 새해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금융시장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새해 전망을 해본다면 좀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게 큰 그림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강 국면을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침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갈 것이고 뭐 결국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 실적의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긴축 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고용 쪽의 지표는 긍정적입니다. 네. 결국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이런 지표들의 동향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방향성의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이 내년에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 중국 시장이에요. 지금 이미 오늘도 중국 관련주들이 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은 경기 우려가 점증되고 있지만은 중국 경제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런 쪽에서 어떤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내년에는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국면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가 앞서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그 이 상대적으로 차이나 플레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시장의 우위는 내년에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지수를 가지고 이제 지수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뭐 어떤 그 금리 레벨이 낮아지고 경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뭐 계속해서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이 종목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 소비재라든가 또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또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관련주 이런 쪽이 좀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지수의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에 따라 종목별 장세, 업종별 장세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재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기술 종목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